한스경제 심정원 기자 한국 스포츠경제가 연예가 핫 이슈를 재미있고 빠르게 전달해드리고자 친절한 해시태그와 레스큐요 라는 코너를 들고 왔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인물이 어떤 일들이 화제가 됐을까요? 해시태그 한 줄 읽고 가실게요. 샵 황하나 샵 연예인 샵 수사 경찰이 황하나에게 마약을 권유한 연예인 A씨를 수사 중. 지난 9일 SBS 8뉴스는 경찰이 연예인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며 최근 1년 내 통화 내역, 위치 정보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.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아직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경찰 측 입장.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밝힐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다.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. 앞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는 2015년부터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 받고 있어 올해 초까지 투약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특히 현장에 연예인 A씨가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진 샵 영화 샵 생일 샵 역주행 샵 박스 오피스 1위 영화 생일이 이틀째 박스 오피스 1위 이어가 10일 영진이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 상망에 따르면 생일은 지난 9일 4만 235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 오피스 정상 올라 지난 8일 처음으로 1위에 오르며 역주행 성공 개봉 3일 이래 누적 관객 수 45만 4,828명 기록해 장기 흥행에 돌입할 수 있을지 이목집중 한편 영화 생일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생일 모임 RSQ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담담한 일상을 그려내며 감동을 극대화했다는 평가 얻어 샵 소녀시대 5 쥐지 샵 몰랐니 샵 미비 샵 조회수 샵 1억 그룹 소녀시대의 유닛 소녀시대 5 쥐지 몰랐니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억회 돌파하는 등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 얻어 지난해 9월 5일 유튜브 SM타운 채널을 통해 공개된 몰랐니는 11억 조회수를 넘은 상태 여전히 소녀시대 멤버들이 건재함을 입증함 한편 소녀시대는 I Got A Boy, G, The Boys 등 2억 뷰 뮤직비디오 3편을 보유 중 5. 미스터 택시, 파티, 태연의 아이 등의 1억 뷰 돌파 뮤직비디오를 각각